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BTS 세트를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선 해당 세트 메뉴가 판매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맥도날드가 BTS 세트를 왜 판매하지 않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맥도날드의 BTS 세트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혐한으로 인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BTS 멤버의 한국 전쟁 관련 발언이 중국 당국의 심리를 자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오는 26일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시작으로 6개 대륙 49개국에서 BTS 밀 세트 메뉴를 출시하고 다음 달에는 한정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맥도날드가 진출한 국가는 맥도날드 공식 홈페이지 기준 102개국인데요. 진출한 국가 가운데 약 절반 정도에서만 BTS 세트 메뉴가 판매되는 셈이지만 특히 중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BTS 세트는 글로벌 지사에서 본사에 판매를 요청한 곳에 한해 판매를 하는데요. 주요 출시 국가는 BTS 인기가 뜨거운 북미와 남미,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중국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BTS가 지난해 10월에 한미 친선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는데요. 이때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았다라면서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고통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BTS가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적 식문화 트렌드에서 중국이 소외되고 늦어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BTS를 견제하려는 중국 당국의 얄팍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중국을 맥도날드가 배제시킨 것은 중국을 의식한 면도 있지만 중국도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내 BTS 세트 출시가 불발되자 BTS 팬들은 트윗을 통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